여러분, 희망찬 미래가 내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남원과 임실, 순창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우리 호남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좋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이호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너무 응원하고 싶다고 서울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개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무대로 모셔서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걸음에 서울에서부터 남원까지 오셨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 바로 무대 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타워노조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계신 김경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영호 의원님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타워크레인을 타고 건설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대변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출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선거 때가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가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나와서 나만 이 고장을 살릴 수 있다, 나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다, 나만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다, 가식이 넘쳐나는 거짓말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약, 노동자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 남한의 입장,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이용호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고 정말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을 받아 이번 이용호 의원님이 다시 재선을 해서 남원을 대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 속해 있는 지역의 발전에 이용호 의원님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한편 자신을 국회 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재선, 3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면서 남원 시민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큰 물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럽니다. 아버님이 그럽니다. 조강지처하고 고향을 버리면 그 사람 사람 안 된다고. 사람 안 된 사람이 여기 와서 다시 사람 힘을 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사회를 떠나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니 가족들, 친지분들, 그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근로자이고 노동자일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의원 없었습니다. 저희 이용호 의원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의 귀를 들어줬습니다. 국회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피켓 시위라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원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남원의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다 경제가 힘듭니다. 다들 먹기 살기 힘듭니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한다. 어떤 모 후보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노동자 1,500명을 부당 해고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라고 해서 명목은 국민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그러한 의원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원이 우리 남원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중진 의원보다 우리 기호 7번 이용호 의원님 같은 분을 옆에 둬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말만 앞서는 가슴이 넘쳐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됐습니까? 실천하고 행동하는 남원의 머슴이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는 남원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하루하루 발전해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는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국회를 보내서 마음껏 이용하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주당의 복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호소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용호 의원 옆에는 참 많은 기업과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 서남대학교 전직교수 22분이 여기 현장에 우리 이용호 의원님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저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 자리에 서서 이용호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시가 넘으면 남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꾹 눌려서 남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쏟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희망, 남원의 호포 이용호 기호 7번 후보를 단상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유세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생략할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서로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뽑아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사람 기호 7번 우리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평가입니다. 지난 4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고 또 경쟁 후보의 과거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지역에 희망의 꽃이 발전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공공의료대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하고 또 대표 발의하고 예산 2년 연속 확보를 했습니다. 휘산 친환경 전기열차 제가 한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토교통위원 또 예산결산위원 그 전에는 국민의당의 정책이 유전하면서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산을 제가 당선될 당시에 5천억 초반에서 8천억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평가받는 선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 경쟁 후보는 아마 지난 12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텔레비전 토론도 여러 번 하고 정책 비교도 하고 비전도 비교하고 그 사람의 과거, 자질, 품성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놓고 검증을 받고자 했지만 TV 토론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고 민주당 뒤에 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러분 제대로 사람 평가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론조사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시군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한노총 파워그린 노조가 지지선을 하고 찬조 유세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를 도와줘 제가 당선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지난 4년 동안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남대 폐교 이후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우리 서남대 전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할 가장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경쟁하는 후보, 도로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가족이 어떻고 또 뭐 커피 뭐 납품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힘없는 돌게이트 노조원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였던 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현명한 시민들, 현명한 국민들이 서로 비교하고 평가해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힘없고 소외된 농민, 자영업자, 또 노동자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남원과 임실과 순창에 명예와 자존심에 걸맞는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우리 지역의 미래의 사년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호남 유권자연합에서 열흘 전에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후보가 이용하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총선에서 내일 투표를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많은 표차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무려 47.2%라고 하는 기대수목에 올라갈 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순창도 임실도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저는 우리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무려 75%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 지지하지만 그 당에서 내놓은 상품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이용호가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싸운 공당의 후보를 제치고 가장 앞서나가는 후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 롯데 마트 앞에서 경쟁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게임은 끝났다. 절반도 안 된다. 조직으로 따지면 우리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자체가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영호 우리는 민심만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계신 분 시의원 없죠? 도의원 없죠? 거대 정당 뒷받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후보와 시의원과 도의원과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원팀이라고 얘기해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 용호가 한 팀이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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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남원 임시 수첩뿐 아니라 내일 개표를 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남원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이 되면 이면 대한민국의 스타 국회의원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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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과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승리의 축배를 드립시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민주당에 들어갑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 국민들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라.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민주당으로 간다. 우리 시 국민들이 원하고 제가 원해서 당선이 압도적으로 되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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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제가 약속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민주당이 우리 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 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우리 시민들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 위에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손잡고 내일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접받고 그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보가 못났으면 압도적인 민주당의 태풍 속에서 절대로 무소속 후보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저하고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었던 손근주 의원님이 들어갔어요. 작년 연말에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저는 안 들어갔어요. 왜? 제가 8년 전에 민심은 저에게 있었는데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경선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 민심에서 확인하고 민심을 통해서 당선되고 나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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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남원 임시 순창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낙연 전 총리 30여 년 전에 저하고 같이 기자생활을 했어요. 같이 나란히 땅바닥에 앉아서 취재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아일보 기자 그만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몇 번 하고 동지사 한 다음에 지금 총리 됐어요. 전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왜 이낙연 전 총리만 못합니까? 저는 이번에 되면 호남의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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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키우기 나름입니다. 싹수가 있으면 키워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키워주시고 부려 먹으세요. 그러나 아니다.
처음부터 글렀다고 생각하면 떨어뜨리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민심을 확인해보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명품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정품을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저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제가 되면 반드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또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권력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 도와주라 이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요구와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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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말보다는 실천을 했던 사람, 말보다 결과를 더 중시한 사람입니다. 어깨에 힘주지 않고 여러분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재선의원이 되고 저의 마음 기대가 주어져도 다시 초선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재선이지만 초선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내일 4월 15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남원 임시 순창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갈라놓는 사람, 마치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주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골목 정치, 이거 제가 되면 깨끗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복 이영복 이영복.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시의원 군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정치가 사회를 가다놓지 않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런 평안한 편안한 정치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남원과 임실과 순창의 명예 추호도 손상이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4월 15일 여러분 저 영혼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 호소드리면서 이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동안 우리 남원 순창 임실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신 우리 선거 운동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여기에 저를 도와주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려면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 가족 우선 큰절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동안 또 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일 올라와주세요. 네, 제 아내와 그리고 딸과 아들입니다. 네, 기호 7번 이영호 후보자 우리 집에서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도와주신 우리 가족분들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큰절!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긴 레인들을 잘 달려와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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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